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물다 센서 수트입니다. 2022년 12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라스푸티차가 종료되고 있어서 기갑 장비와 차량의 기동이 원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시일 내에 기동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군의 동계 장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는 크림반도 탈환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겨울철에 소강 상태가 몇 달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군대 모두 군 장비 수리와 재공급에 집중 하면서 봄철 반격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의 동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CIA는 러시아군의 탄약 소모가 감당이 안 된 수준이어서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수준이며 러시아군의 무능이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를 바꿀 생각이 없어서 내년 3월에 재공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월 4일 스바토베 방향으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28km 정도 떨어진 루반스크주의 쿠즈미프카와 야이덴의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북서쪽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사이의 R66 고속도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바토베와 마찬가지로 크레미나에 대한 반격작전도 이어나갔습니다. 크레미나 남서쪽 5km 지점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미나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10km 이내 지점인 지역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연한 포격전도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러시아군의 주요 전략 자산을 공격하여 러시아군도 포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2월 4일에 바흐무트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인근에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이날에는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이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리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하이마르스를 가지고와 탄약고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이곳으로부터 100km 이내로 포탄을 가져 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방공망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러시아 공군이 제대로 활약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아버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공격이 실패했다고 주장했고요. 러시아는 친러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요새를 뚫는데 성공하여 우크라이나군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양측 간의 포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포격전의 맹렬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멜리토폴 북쪽 지역에 큰 요새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